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최근에는 산모들이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출산에 대한 고통 때문에 제왕절개를 많이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자연분만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자연분만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푸른 산부인과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자연분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만.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자연 분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연 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먼저 분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임신을 하면 반드시 분만을 하게 되죠. 네. 예, 분만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분만과 또 자연 분만을 못하는 경우에 제왕절개 분만을 하게 되는데 그게 수술적인 분만이죠. 그런데 이 엄격하게 이 자연 분만이라는 것은 큰 범위에서는 질식 분만에 속합니다. 밑으로 제왕절개가 아닌 밑으로 분만을 하는 질식 분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질식 분만을 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 분만 또는 순산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밑으로 질식 분만을 하는 경우에 또 흔히 난산을 해서 좀 어렵게 분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끔은 흡입기를 이용해서 조금 흡입기로 도와서 분만을 하는 흡입분만도 역시 질식분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질식분만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수술적인 분만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적인 분만을 제왕절개 수술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분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분만보다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분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자연분만은 제왕절개분만에 비해서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분만 후에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평균 이틀, 2박 네. 3일 입원을 하고 퇴원하게 되고요. 제왕절개분만은 한 7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7박 8일 정도 입원 기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분만 후에 회복하는 속도가 자연분만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보통 4시간 이후에 보행이 가능합니다. 막 분만하고 나면 좀 어지럽거든요. 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수액도 맞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떨어진 혈압, 출혈담에 떨어진 혈압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 만 하루는 누워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만 후 회복 속도가 자연분만이 훨씬 더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분만에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도 보면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분만의 한 반절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왕절개분만은 그 복부를 절개하고 또 자궁을 절개하고 그러면서 이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훨씬 더 감염의 기회가 적죠. 네. 그리고 또 자연 분만에 비해서 제왕절개 분만이 출혈량이 많습니다. 복부 절개 또 자궁을 절개하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 분만 하게 되면 500cc 정도 태반이 떨어지면서 분만 시 출혈을 하게 되는데 제왕절개 분만은 적게는 한 700cc, 많게는 한 1000cc 정도 보통 그렇게 출혈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출혈이 꽤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산모들이 분만하는 동안 또는 분만 후에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분만에 비해서는 제왕절개 수술적 분만이 그런 산모 사망, 분만 후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률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들으신 분들께서는 자연 분만이 훨씬 좋은 거라서 자연 분만은 제왕절개보다는 자연 분만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임신한 산모가 누구나 다 자연 분만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또 의지가 있다고 해서 꼭 자연 분만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연 분만을 할 수 있으려면은 크게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만 시 태아가 나오는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태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태아의 방향이 보통 그 아이가 엄마의 골반을 꼬리뼈 쪽을 향해서 쳐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잘 방향을 잡고 이 나사 운동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회전. 아, 네. 네, 회전을 하면서 길을 만들고 나옵니다. 좁은 산도를 나올 때. 네. 그래서 태아의 일단 방향, 그 위치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산모의 골반의 형태와 크기가 중요합니다. 산모마다 다 얼굴이 틀리죠. 그렇죠. 얼굴 생김새가 다 틀리듯이 골반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이 골반의 형태가 있는데요. 분만하기에, 자연분만하기에 좋은 그런 골반 형태를 여성형 골반 또는 유원형 골반이라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골반을 가진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잘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태아의 크기가 역시 그 하나의 관건입니다. 태아가 예를 들어서 3kg 되는 아이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4kg가 넘는 아이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하다는 표현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네. 우리 동양인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을 놓고 볼 때 한 3.5kg 이하에서 나오면 비교적 그냥 적당한 크기로 나오는 거고요. 네. 3.5kg에서 4kg 정도는 좀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4kg 이상에서는 좀 거대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이의 크기가 너무 크면 역시 같은 골반으로 나올 때 자연분만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네. 자연분만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서 좋은 분만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산모가 다 자연분만할 수는 없죠. 네. 자연분만을 그러면 못하고 수술적인 분만을 꼭 해야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전치 태반인 경우입니다. 태반이 아이가 나가는 산도의 앞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전치 태반이라고 하는데 전치 태반은 100% 자연분만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태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치 태반은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가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있는 경우입니다.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밑을 향하고 있다거나 또는 횡Y라고 해서 손이 밑을 향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태아의 선진분과 엉덩이가 먼저 밀고 나가기는 참 힘들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태아의 머리가 또 분만할 때 제대 압박을 통해서 아이에게 태아한테 넘어가는 그런 산소 공급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아이가 분만 시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둔이 임신, 거꾸리를 둔이 임신이라고 하거든요. 둔이 임신은 역시 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쌍태 임신. 쌍태 임신은 대부분 한 아이는 정상위.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지만 네. 또 한 아이는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또 거꾸로 있는 아이의 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아의 위치가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꼭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태아의 머리가 엄마의 골반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태아의 머리가 하강할 때 엄마의 배를 쳐다보고 즉 안면이라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가는 아이는 분만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진행이 안 되고 네. 수술적인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진통 중에 아이가 진통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상에서 네. 태아 감시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상에서 태아의 심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박동이 의미 있게 저하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가 있어가지고 산모의 건강 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네. 또 그래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를 한번 했던 산모가 다음 임신에서 어떻게 분만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제왕절개를 했던 산모는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는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연 분만을 시도하다가 자궁이 파열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의 사망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왕절개를 했던 분은 진통이 오기 전에 38주, 39주 정도 해서 제왕절개 분만으로 분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분만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임신 중인 산모 여러분, 자연 분만은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은 점이 많은 그런 분만 방법입니다. 임신 중에 정기적인 산전진찰과 산전관리를 잘 하셔서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연 분만을 잘 하셔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자연 분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일 때문에 손과 팔을 자주 사용하는 주부나 요리사,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팔꿈치 통증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손과 팔이 저릿하고 손가락 통증까지 느껴지지만 다른 증상과 비슷해서 그냥 넘기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팔과 손의 통증을 일으키는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에 대해 수병원 송광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가락 저림,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훈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척골신경이 경추 8번과 흉추 1번에서 나오는 신경으로 이루어진 말초신경입니다. 네. 이 신경이 주행하는 도중에 압박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이라고 하고 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림증을 유발한다든지 손의 근력 약화를 일으킴으로써 일상생활을 지장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팔꿈치에서 눌리는 경우를 주간주근이라고 하고 이가 가장 흔한 걸로 알려져 있으며 네. 손목에서 눌리는 경우에는 척골관중근이라고 하고 간혹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팔꿈치를 아까 팔꿈치가 눌리는 것이 주관 증후군이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주관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척골신경이 팔꿈치 내측에서 압박되는 증후군을 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증상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을 주로 주소로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수근관 증후군 다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수근관 증후군과는 달리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팔꿈치 주위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외상으로 인해서 팔꿈치가 바깥으로 휘는 외반주 변형이 있을 때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생길 수 있는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후군은 남자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관 증후군의 원인은 뭔가요? 주관 증후군의 원인은 보통 30에서 50% 가량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복적인 팔꿈치의 굴곡이랄지 혈액순환 장애, 기계적인 압박으로 발생하고 팔꿈치가 굴곡된 자세에서 오래된 작업을 하는 경우랄지 외상에 의한 손상, 그다음에 척골신경의 탈구, 앞서 말한 외반주 변형 등이 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절종이랄지 양성종양, 팔꿈치 주위의 관절염에 의한 골극, 또한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 증후군은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많이 알려져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엄지손가락에서 세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을 주소로 하지만 주관 증후군은 보통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림증을 주소로 합니다. 또한 손의 근력 약화를 일으킬 수 있고 팔꿈치 내측으로의 통증이랄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에 갈퀴지 변형이 올 수 있고
손가락 사이사이의 근육이 말라서 살이 빠진 것 같은 골반근의 위축 소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마비 증상이 심해지면 열쇠를 집는다든지 단추를 채우거나 젓가락질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팔꿈치 질환인데 손가락이 저릴 수가 있군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주관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주관증후군의 자가진단, 혼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한 증상 등과 더불어서 우리가 팔꿈치 안측에 척골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타진하였을 때 손끝으로 찌릿한 증상이 나타나는 틴넬 증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절을 굴곡된 상태에서 1, 2분 동안 압박을 주었을 때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물건을 잡거나 할 때 엄지손가락이 과하게 굽혀지는 과굴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교차하는 X자 모양 형태로 교차할 수 있는 수지 교차 겸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 새끼손가락을 서로 맞대고 서로 힘을 주어 밀어보았을 때 병변이 진행하고 있는 환지 쪽에서는 힘이 밀리면서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 대결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들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증상이 보일 경우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정확한 확진을 위해서는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절종과 같은 양성 종양을 관찰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주관 증후군임이 이제 증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되게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팔꿈치를 과하게 굽히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요. 예.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제나 그다음에 근유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밤에 분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초음파, 적외선 치료, 전기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육 위축이 있다든지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랄지 외반주 같은 변형이 관찰되거나 MRI나 초음파상에서 결절종과 같은 양성 종양이랄지 신경의 탈구 등이 관찰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환자분이 이런 보존적 치료를 전혀 증상 개선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관 증후군의 수술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척골관 증후군도 간혹 관찰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척골관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척골관 증후군은 주관 증후군 달리 위치상에서 손목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네. 증상은 주관 증후군과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로 비교적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이랄지 손목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그리고 장기간의 자전거 타기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손목 골절과 같은 외상이 있는 경우 또한 이 경우에도 결절종과 같은 양성 종양이랄지 동맥류, 혈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골관 증후군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증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똑같이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MRI나 초음파 검사들을 부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신경감압술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결절종이랄지 골절에 의한 외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훈 과장과 함께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이 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 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바나나나 고구마를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운동 후에는 근육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닭고기, 생선, 감자, 달걀 등을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 전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 잘 기억해 주셨다가 챙겨 드시고 건강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